물 배치워야지. 어 배고파. 쇼킹 틀어놓으세요 여러분. MBC 에브리원 나만 스트레스 받을 수 없잖아. 여러분도 받으셔야지. 레몬 클로 공지사항 있니? 그거 맛있는 거다. 내가 좋아하는 거야. 네? 내가 좋아하는 거야. 아 어, 진짜요? 뭐 여러 가지 있고요. 잘 먹었구나. 마음에 안 들면 저기 목동 가자 주류에서 바꿔. 요즘에 위스키가 진짜 품귀 현상이라. 근데 거기 좀 물건들 있더라. 내가 가는데 따로 있었는데. 싱글 몰트. 알베니도 좀 들어왔고. 애기 재워놓고 한 잔 딱 마시고. 위스키 추천하실 거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글렌 모란지랑 맥켈런
뭐 저 좀 추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오빠가? 요즘은 확실히 발베니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 발베니? 연산 연식과 관계없이 12든 14든 16이든 약간 사람들이 좀 부드럽게 느끼는 것 같아. 근데 구하기가 좀 어려웠거든. 또? 나는 저 달모어 좋아해. 킹스맨 위스키. 색깔이 엄청 진네요. 사슴 모양. 어우 진짜 나이를 먹긴 먹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술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 하나씩 다 맛보고 있는데. 글렌모렌지 시그넷 좋죠. 글렌모렌지 시그넷. 근데 그건 좀 가격이 있고 그래서 면세점에서 사야 되고. 너무 어려운 세계여서 위스키. 나도 몰라. 근데 그냥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기분이 좋더라고. 철민 선배도 좀 아는 것 같던데. 철민 형은 좀 알겠지. 네. 근데 그 하스키 하석진 씨랑 이상민 형님이 계속 요즘은 글렌모렌지가 좋다고. 주점에 지혜 와인 사러 갔는데 살 게 많더라고. 그거랑 거기서 다 사버렸어. 선물 살 거. 넉살이 준 블루도 진짜 좋은 술. 되게 아 맛있는, 완전 좋지. 완전 맛있는 술인 것 같아요. 저 사실 블랙도 진짜 맛있는 술이라고 생각하는데. 불패지 그거는. 조니어코 블랙은 블루. 진짜. 블루는 뭐 완전. 블루 진짜 좋은. 블루랑 술. 발삼은 뭐 언제나. 요즘 하승진 씨가 그 하던데 캡틴 큐 방송하시던데 술 먹방. 나도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보게. 난 인싸가 아니어가지고 학생 때 안 먹어봐가지고. 그게 위스키가 아니라 럼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난 개인적으로 요즘 제일 맛있게 먹는 거는 내가 한번 주지 않았나? 그거 버번. 네, 믹터스. 네. 저 다음 주에 될 겁니다. 난 그게 맛있어요, 제일 맛있어. 확실히 달달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버번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달큰한 느낌. 오빠가 준게 버번이? 버번 위스 그 장르가 버번 줬을 수도 있고 라이 줬을 수도 있어. 한 병씩 준 거잖아. 그거. 네. 버번 말고. 위스키 라 뭐라고요? 버번 말고 뭐예요? 라이 호밀. 쇼킹 끝났어? 다 틀어놨지? 뭐 이게 버번인 것 같은데. 이것도 물량이 없던데. 빅터스? 네. 요즘 안 나오는 것 같아. 요즘 못 봤어. 남대문 시장을 또 한번 가야겠네. 그 면세점이 다 막혀가지고. 네? 해외행 그 술을. 아 술이 안 파.
이제 뭐 공항 가면 살 수 있지 않나? 근데 이제 그 외국 가서 많이 사오잖아요. 근데 외국 갈 일이 많이 없으니까 다들. 주유장에 물어봤거든. 왜 이렇게 요즘 술이 가격도 막 오르고 품귀가 왜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르는데 뭐 월가에서 엄청 잘될 때 싹쓸이에 갔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중국에 싹쓸이에 갔다고 그러고. 근데 또 더 오르지 않을까요? 왜냐면 뭐 곡물 가격 오른다고 그러지 뭐 오른다고 그러지 엄청 오를 것 같은데요. 물류 대란도 있고. 아껴 마셔야겠는데 그러면. 청취자 중에 글렌피딕 보내신 분도 계셨는데. 그 우리 원래 MT 가서 마시라고 한 것도 있는데. 그냥 내가 마실게. 좀 사야겠어. 다들 똑같은 잔으로만 마시니까. 오타로 혼자 놀러 갔을 때 그 오타로 글라스를 하나 사왔던 거였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그때 거기서 2만엔이니까 글라스를 되게 비싸게 줬잖아. 거기가 유리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 그때가 진짜 현타 왔던 어깨 빠져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온천 같은 데다가 몸을 좀 담궈야 좋다고 해주고 오타로 개인 온천 있는 방 잡아가지고 료칸에서 재활 혼자 이렇게 온천에 딱 들어가는데 바로 나왔잖아. 이게 뭐지? 아니 근데 이제 어깨 빠졌다 들어가는 게 진짜 큰 휴일증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다섯 군데 갔는데 두 군데가 수술하자고 세 군데 그러니까 두 군데는 수술, 두 군데는 재활이었는데 마지막으로 대가라는 마지막 대가 야구 선수들 어깨 치료하는 곳에 딱 갔는데 보더니 이게 옛날처럼은 안 될 텐데 그래도 재활이 나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3-2로 재활. 아 대구에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박펠레 그 EPL 마지막 라운드 중계 때문에 올라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먹을 게 많았었는데. 저는 다음 주에도 대구 갑니다. 근데 다음 주가 대구 대 포항. 아 근데 이건 7시 경기라 끝나고 못 먹겠는데 또 미리 가서 먹어야 되나? 대구 대 포항 재밌을 것 같아요. 상위권 팀들 대구가 6위까지 올라와가지고 어제 이기면서 유연스 형님 얼굴이 검해지셨던데 보통 감독 인터뷰 감독 사전 인터뷰 따고 그럴 때 만나면 잠깐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는데 윤수 감독 어제 말씀 많이 하시던데. 으씨 종잡이들이 없어.
디노 잘 데려왔는데 그렇게 넘어지니까 너무 그때 디노 딱 그 아킬레스건 거의 시즌 아웃급 그거 딱 터지고 바로 직후에 그 워룸 TBN 이영표 대표랑 방송해가지고 표정이 그냥 대구 대 포항은 이상윤 해설위원이라 하네요. 조합이 이렇게 됐네. 싸냐 아빠 가레스 상윤. 이거 또 퀴즈 내면 대답해야 되는데. 공지 없어? 아직 없어? 몸무게를 뭘 공지해? 그냥 85라니까. 아, 안 내려가네. 그럴까요? 생방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화장실 좀 갔다가